안녕하세요. 송우성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그 영등포구에 있는 아동센터에 왔는데 친구가 요리사예요. 요리사라서 오늘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같이 불러서 애기들이랑 같이 놀이하고 그럴까 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차민욱 셰프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친구 차민욱 셰프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리뷰. 한식하는 차민욱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그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송원섭 씨를 친구이기 전에 완전 달 진짜 최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노래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DM을 보냈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을 한다. 근데 솔직히 봉사활동이니까 이건 스케줄 말고 좀 좋은 마음으로 와줄 수 있냐. 어떻게 하셨죠? 당연하지. 아, 그렇죠. 돈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좋은 일이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좋은 취지로 주차비는 주지. 주차비는 유료 주차장에 대셨는데 그건 제가 내는 걸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송원섭 선생님께서 저희 선생님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이 행사 자체가 좀 풍성해지고 더 뜻깊은 마음으로 크리스마스에 이제 이 아이들한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한식 선수. 한식 최고의 셰프입니다. 저렇게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산타 보자. 오늘은 산타가 되겠습니다.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냐고? 네 명 다. 아니 안 돼. 한 명만 골라야 돼. 다. 아, 이 여기서 안 돼. 홍영은 안 돼. 이놈들!